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김주영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선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성적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즉 AI 기반의 대화형 챗봇을 만드는 기업 미스터 마인드의 김동원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납치된 대한민국 탑배우의 극한 탈출극 영화 인지를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연간 3천 건에 가까운 해양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 가운데 80% 이상이 낚싯배와 레저 선박 등 소형 선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소형 선박은 특히 안전장비가 부실해 대형 선박보다 사고에 대한 위험이 더 큰데요.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로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가 선보인 해로드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정확성과 신속성이 뛰어난데요. 41만 명의 해양 레저객들이 해로드를 사용하면서 더 안전한 바다 레저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올해에만 이 앱을 통해 127명이 구조되는 등 지금까지 1,200여 명 이상의 구조 성공 실적을 쌓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사후 활동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이 도입돼 해양 레저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LTE-M 통신망을 이용해 다양한 바다 정보를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이 올해부터 소형 선박에 적용되면서 좌초 경보 등 다양한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해주는 덕분입니다. 2022년까지 15,500여 척의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장착되면 사람의 경험과 눈에 의존한 안전이 아닌 첨단 기술로 한층 안전한 바다 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재택근무로 전환한 국내 기업은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 위협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보안 수준이 낮은 개인용 컴퓨터로 외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해커들의 공격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에선 기업 38곳이 해킹을 당해 재택근무 시 필수로 사용하는 가상사설망의 인증정보가 모두 유출됐습니다. 가상사설망은 줄여서 VPN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업의 통신망과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 밖에서도 인터넷만 연결하면 중요한 회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만큼 보안도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내 시스템에 들어갈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인증 방식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해킹 공격이 급증하는 지금, 기업들도 해킹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분주해야 할 항공사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 자릿수를 다시 기록한 지난 7일 이후 20일 연속 1,000명대 확진자 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리두기 단계를 잇따라 격상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또한 모두 3단계로 일괄 상향했고 김해와 대전 등도 4단계로 높였는데요. 휴가 시즌에 전국이 3단계 이상의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항공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행 성수기지만 고객들의 취소와 변경 문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노선의 경우 예약률이 50%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고 다른 휴양지들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항공업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수수료 조정에도 나섰습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기준으로 국내선 모든 노선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저비용 항공사 역시 각각의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성수기 여행 수요를 통해 반등을 기대했던 항공업계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